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는 한류의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병원을 찾은 외국인은 11만 명. 그 중에서도 최고의 특수를 누리는 곳은 단연 성형외과인데요. 아, 我有个朋友在韩国留学，他说韩国的整形医院比较出名，所以就来看一下。 작년 대비 30%나 늘어난 외국인 환자 중에 대부분은 중국인 관광객입니다. 리오팡 씨 역시 바쁜 관광 일정을 쪼개 평소 불만이었던 얼굴 윤곽을 교정하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았는데요. 성형 희망자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은 20, 30대 여성이 대부분입니다. 일반적으로 뭐 성형 수술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눈하고 코지 않습니까? 뭐 중국 관광객 또한 가장 많이 원하는 수술이 눈하고 코 수술이고요. 최근 들어서는 김태희 씨처럼 해달라는 환자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한류의 영향을 뭐 받고 있어서 한류 연예인처럼 해달라는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. 밀려드는 중국인 환자를 위해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이 따로 있을 정도인데요. 말 통하고 마음 통하니 떨리는 가슴 진정되고 안심되는 건 당연지사겠죠. 出国之前呢比较紧张，到医院以后发现这边有会说中文的接待，院长也比较亲切，手术效果也比较满意，所以现在还是比较安心的。 대한민국의 수준 높은 의료 기술과 서비스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중국 여인들의 마음이 매료되고 있습니다.